오늘 일본한테 상납할 때 아주 헌신적으로 공헌한 두 이완용과 윤도경. 이 자들이 사실은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닌데 그 자작 뭐 공작을 받고 여기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윤도경이 형이고 여기 이제 이완용이. 근데 이 사진을 내가 인사동 가서 구걸을 해서 찾아왔어. 처음 그래서 이게 공개했는데 이게 윤도경이 꼴이야. 이게 처음에 보고는 제가 박노수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 이만치를 콘크리트로 떡을 쳐 없었어요. 붙여서 화단만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가 송서관이라고 돼요.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이걸 붙여 쓴 거야. 더 깊게 각이 있으니까 이건 음영이 보이고 이거는 아까 민들민들 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리고 손바닥에 사진 찍은 거가 놔두는 걸 내가 인사동에 있는 걸 알아서 가서 저 뜨자고. 이게 완용이와 그의 이게 완용이 땅 이게 덕영이 어마한 거야. 나는 이거를 지적 이게 보여가지고 야 이거 좀 빨간칠을 해봐라 그러고 해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빠졌어. 요거까지야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땅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여기 모서리 집이 이여송이라고 화가 그 칠곡 후손인데 이쾌대하고 형제인데 둘이 이제 서울에서 아버지가 저기 삼각동에서 집을 줬다가 탄한 유학 가고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여기서 살아요. 윤도경이가 그 땅을 좀 살려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. 유일하게 버티고. 근데 거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야. 조선 복식사에 사진이 있겠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엉뚱해. 그림도 그리고 뭐 또 기자하다가 또 그림 전시도 하고. 그러다 갑자기 우리나라 원류를 안 해야 돼. 그래가지고 복식사를 고구려 뭐 이거 복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돈 있으니까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집의 2층에서 촬영을 한다고 패션쇼를 처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 거로 돼 있어요. 자, 이거는 이남산 자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어야 돼. 바로 이 옥류동 이 둔덕 경계해가지고 여기 이쪽에 아까 필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왕창 다 먹어친 거야 이걸. 그리고 이걸 이제 민영이가 불란사에다 부탁해가지고 지가 집 짓겠다 해서 짓지도 못하고 이게 윤도경이한테 하려고 윤도경이가 짓진 거야. 설계도면을 가지고. 그래서 자기 내실을 하고 붙여가지고 이게 집을 짓은 거야. 그러니까 부인이 거처하는 집하고 붙여서 60 몇 년인가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거 엄청 냈었어. 연기가 불이 나가지고 싹 없고 저 여기 또 필지 재분전 해가지고 그냥 끝났지.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일제시대 지도를 보니까 하이 이놈 새끼가 해먹은 게 나와. 요게 윤도경이 부인이 거처하는 한옥이야. 요게 새로 진 거예요. 요거 붙여졌어. 여기 지금 요즘 요 여기 경계로 계단을 내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찢어지는 거가 보여. 가서 지금 남아 있어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우물을 하고 여기다 집진 거야. 딸한테 이거 하고. 자 여기 보니까 이 길이 나오지. 이게 지름길이 아까 성룡대군 반태 가는 거. 이 물 따라가는 것도 있고 많잖아. 여하튼 이게 다 말아쳐먹은 거야 이게 이 자식이. 그래 이렇게 길을 내고 이거가 이제 그 자수궁 병원으로 썼던 거지. 자수궁터 여기가 지금 시장이야. 여기 길은 남아있는데 이 물길 막 이게 급류가 내려서 여기 물이 번지니까 건물을 못 쳤던 거예요. 빈 땅으로. 요것도 관리를 못한 나라야. 이것도 지금 여기 있으면 그냥 광장이 나오잖아.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윤도경이 부려먹는 하인들 기숙사야. 지금 이게 이제 한옥으로 지금 남아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쯤 길이 여기서 그냥 잘라먹고 이렇게 내서 이렇게 연결됐거든. 이렇게 여기 이길 들어가는 여기쯤이 지금
여기가 쾌대, 아, 이여송이 집터인데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이 길 이렇게 낮을 거야. 아, 이렇게. 여기가 과수원, 윤동이 과수원 정상인데 윤동이 처음에 여기 살았어. 그거 낯치기하고 이게 방향이 달라. 저건 중국의 신흥 종교였는데 지금은 이게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없어졌어. 그 여기 탔다가 불러가지고 수리할 때 다 탄 거야. 접수 한 장. 문기둥. 기둥 남아있어 지금. 이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 돌아갔구나. 길을 내서 이렇게 감아 돌아갔는데 바로 요 옆집이 요 옆에가 이 여성이가 살던 집이야. 그러니까 요거 못 타서 까불고 싶었는데 결국 이 안으로 들어온 거야 길이. 요거 지금 남아있습니다. 답사할 때 볼 수 있어. 고종 때, 하여간 한인합방 이전에 장관급, 종일품 이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. 이게 김상룡의 후손 중에 첩의 아들이라서 서자 출신이에요. 근데 고종 때 잘 보였는데 문과급제를 보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급제를 해가지고 인천 세관 이쪽 그 조계지 쪽에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눈에 보여가지고 하여간 장관도 하고 백운동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비원장을 해. 비원장 창덕궁. 그래서 그거 보원순위를 타고 난 다음에 이 물자가 좀 남았어. 이거 남은 거를 갖다가 주고 김가진이한테 집절하라 그래서 그 백운동으로 들어간 거야. 그 저 이영희가 살던 집토로. 그래서 그 땅을 받고 고종이 줬으니까 받아야죠. 받고 자기가 짓고 그랬는데 자작을 줬는데 안 받았어요. 그리고 계속 이제 버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나오는 것도 안 받고 연금 나오는 것도 그때도 연금이 있었나 봐. 이제 집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그냥 버티는데 집사가 몰래 도장을 찍어서 팔았어. 그래서 송사가 붙었어. 동양 적시계. 송사가 붙으니까 이게 뭐 돈도 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은 거기 붙으니까 못 살고 막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를 내려오냐면 사직동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쪼들리고 하니까 토속촌이라는 그 집 쪽으로 이사를 갔어. 그러다가 그때 그냥 저 일산에 가서 몰래 가서 일산에서 기차 타고 상해로 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복을 입고 몽룡정이라는 정자에서 찍은 거예요.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찍은 것 같아. 그 연도가. 그리고 본인이 가기 전에 광모 몇 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못했는데 이 바위에다가 백운동천이라고 각자를 써놓고 바로 이쪽에 아까 몽룡정이라는 게 여기쯤에 있었어. 원래 본체는 여기예요. 백운동천 바로 앞으로 붙어서 집이 있던 건데 이게 김가진이가 바로 동양 척식인가 갔다가 이게 요정으로 변했어. 일본 여자들, 기모노 입은 여자들. 그래서 장사가 승승장구 잘 되니까 이게 내진 거예요. 여기는 이게 다르지 좀 지붕이? 여기서부터는 일본, 이거 일본 스타일로 진 거예요. 이게. 요거는 원래 저기고.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 45년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김가진 아들이 김구 쪽 편을 들었어. 그 이승만이가 후기 성도 그리스도 니들 가져라 그러고 준 거야. 그걸 찾는다고 이 재판을 걸었는데 그래서 이게 한때 음식적으로 굉장히 잘 될 때 사진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정보했다고 하는데 표석이 엉뚱한 데가 있어서 내가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안 들어.